됩니다. 부활,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고요. 부활 이후에 첫 주일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뉘어지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내고 우리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본문은 조반을 먹은 후에 아침 식사를 하셨다는 거죠. 조반, 아침들은 식사들 하고 오셨습니까? 예. 이 이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낚으러간 제자들을 찾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추적해 오신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전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곧바로 제자들에 가서 이야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전했죠. 아마 그날 하루 종일 그들은 뒤숭숭한 그런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두려워서 그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그 안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홀연히 찾아오셨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지난주처럼 제가 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시고 창자국 난 허리를 보여주셨죠. 그때 제자들이 10명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것이 누이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책해서 그 돈 받은 30냥을 은 30잔을 가지고 도로 대제장한테 갖다 줬죠. 대제장이 이걸 가지고 핏값으로 산 것을 단대 쓸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땅을 사는데 그 피밭이 됐죠. 나중에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가룟 유다 빼고 한 명이 없었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목격한 10명은 아마 열심히 그 얘기를 도마에게 막 입에 침을 이렇게 튀겨가면서 막 흥분해서 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막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 도무지 그래서 도신가 봅니다. 도무지 믿지 못하는 거죠. 내가 그 손에 예수님 못자게 손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이 내 손을 집어넣기 전까지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8일 후에 예수님이 또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8일 동안 아마 충분히 아마 감론을박 했을 것입니다. 증거를 보여봐라 뭐 하면서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서 그 굴 예수님을 묘지에 갖다가 놓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냐고 도마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8일 후에 도마가 함께 있는 그곳에 또 나타나셨죠. 두 번씩이나 예수님의 적어도 두 번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21장 우리 오늘 15절부터 읽었지만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갈릴리로 디베랴 그 호수로 고기 낚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장의 그 후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입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 부활의 믿음이 전격적이냐 점진적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이 그것을 부활을 목격하고도 가서 고기 낚으러 가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추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추적해 오신 이유가 그들을 추궁하기 위해서 추궁하다 알아요? 추궁 그들의 잘못을 막 끝까지 캐기 위해서 추궁
하기 위해서 추적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추억하게 하십니다.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추억하게 하십니다. 메모리, 메모라이즈, 추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장치를 두시죠. 상황을 설정하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추억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들이 고기 낚는데 한 마리도 못 낚는 허탕치는 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근데 추억하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흡사합니다. 비슷한데 아니에요. 고기를 밤에 한 마리도 못 낚았죠. 누가복음 5장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낚았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쉬었는지는 모르지만 153마리 모나미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나미 153. 이 153에 대한 그 숫자를 해석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153마리를 낚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대로 알죠. 그것도 제일 먼저 안 것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인지능력이 뛰어납니다. 행동은 느려요. 행동이 빠른 건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입니다. 곧바로 무트로 달려 들어갑니다. 겉옷을 챙겨 입고 그냥 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오죠. 요한이 주시라 하고 그냥 깨닫기는 하는데 그냥 그대로 있어요. 요한은. 근데 베드로는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아무 이 제자들도 주님께 묻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자기 자신이 이 확실한 자기들의 허물과 자기들의 부족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니까 서로 간에. 근데 예수님도 문책하지 않으십니다. 숯불을 만들어 놓으시죠. 이 숯불도 하나님 예수님의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장치냐면 제자들의 기억을 자극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숯불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와서 그 문초당하실 때 그 옆에서 숯불에서 불을 쬐고 있으면서 작은 소자 계집 여자라고 여자 계집 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여자 아이가 아마 집에서 그 심부름하는 그런 옛날에는 우리는 그걸 소사라고 작은 일이라고 소사라고 불렀는데 이런 사람의 그 이야기에 듣고 너도 그와 한 패가 아니냐 함께 있지 않았느냐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모른다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했다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숯불입니다. 그 숯불. 그리고 생선이 있고 생선을 너희가 잡아온 생선을 가져와라.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떡도 준비해 놓으십니다. 생선과 떡.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가 오병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던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었는데 숯불과 떡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자극하냐면 그들의 추억을 자극합니다. 추적해 오신 주님이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추억해 하십니다. 우리는 출시가 하나도 없어서 그 추억해 하시죠.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막 문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장면이 오늘 15절부터입니다. 근데 15절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생선과 떡을 너희들이 잡은 생선을 갖고 와라 하면서 떡을 나누시면서 조반을 다 먹은 후에 밥 먹을 때 식탁머리에서 막 야단치죠. 그런 것이 아니라 밥 먹을 것까지 다 기다리십니다. 이 기다리시는 주님이 참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이 기다리는 것이 예의죠. 기다리는 것이 배려입니다. 조반을 먹고 나서 그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베드로 시몬이 원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네가 장차 개바라 하리라, 장차 베드로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디베레아의 고기 낚으러 온 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본래의 자기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냥 물고기 낚던 그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퇴행되어졌기 때문에 회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시는 거죠. 어느 성경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바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요한의 아들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이 굉장히 참 중요한데요. 예언서 구약의 예언서를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좀 잘하고 번듯하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다가 이스라엘이 막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패역하고 막 이러면 이 야곱 같은 야곱이라고 부르세요. 이스라엘이 이름을 바꿔서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를 때는 야곱아 야곱아 야곱 같은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죠. 나중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물으시는 것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도 성경을 읽은 지 꽤 됐고 목사가 돼서 또 성경도 연구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는 것이 많이 있죠.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사실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끔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하다가 뭐 성경 구절 얘기를 하면 그거 어디 있어? 절까지는 정확히 몰라도 몇 장 어디쯤 가면 있을 거야? 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 부부 같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면. 근데 이제 하면 아니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보고. 뭐 굳이 애쓴 건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는 걸 안다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 하는 것이 곧 아는 거라고 그런 말 아세요? 지지 지지 부지 부지면 곧 시지하라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근데 이제 아는 알아도 이 좀 몰라도 좀 아는 척하는 게 이제 은근히 몸에 뱁니다. 목사들이 어디 가서 모른다 소리를 잘 못 하잖아요. 다 아는 척하고 이 척하는 게 이제 몸에 배부른 척하고 아는 척하고 뭐 할 수 있는 척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죠. 이게 척하는 게 이제 있는데 모르겠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쉬운데 거기에 이 비교급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보다. 그럼 이 비교급 다음에 비교할 때 영어에 하면 than 비교급 than 그 다음에 비교하는 대상 뒤에 오거든요. 근데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뒤에 오는 것 이 사람들 이게 주격 주어처럼 쓰여지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씀인지 아니면 목적격으로 해석을 해서 네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습니다. 형태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교의 말을 이 사람들보다 이걸 왜 넣었을까? 풀리지 않는 아직 확신이 이렇게 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건데 여하간 그거를 모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거기에 매달려서 평생을 살 수는 없잖아요. 모르는 거는 넘어가고 아는 건 제끼고 뭐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좀 확 모르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고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또 언젠가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겠지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동기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밥을 다 먹어, 야 이제 다 먹었으니까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얘기를 하자. 너 왜 그때 나를 배반했냐? 아니 너 그때 심지어 나를 저주까지 했는데 이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내 못자국난 손도 보여주고 창자국난 이 허리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다 보여줬는데 지금 너희들이 여기 지금 이 호수 갈릴리까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북쪽까지 온 거예요. 한 150km 정도 되는 길을 그냥 온 겁니다. 아, 그러고서는 거기 나를 따른다고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쫓아올 때는 언제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들이 절망한 것까지 내가 이해하겠다. 니들이 유대인들에게 무서워서 대제장들이나 공회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한 것까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다시 살아난 거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좀 다그치고 추궁할 수 있을 텐데 한마디도 없으세요. 예수님 한마디도 없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해 안 되는 이 사람들보다 가로 닫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동기를 묻고 있으시죠.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이 문구도 어떤 사람들은 네가 예수님의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은 아가페로 묻습니다. 사랑의 단어가 여러 헬라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크게 이제 사랑 네 개가 있다고 그래요. 아가페, 뭐 필레오, 그 프렌드십 할 때 우정의 필레오, 그다음에 육체적인 욕정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에로스, 또 부모님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같은 아주 무한한 사랑이긴 하지만 이 혈연 관계에서 오는 스토르게, 이런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다 사랑입니다. 사랑인데 예수님은 지금 뭐로 물으셨냐면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데, 주께서 베드로의 답변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답변은, 우리말은 둘 다 사랑이죠.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것을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달라요. 사랑의 단어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아마 이때 예수님의 실제 말씀은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건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평민들의 보통 언어가 뭐였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다. 헬라어로 아가페냐 필레오냐 이런 걸 따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어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석해서 아가페로 예수님을 묻고 이 베드로는 필레오로 답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죠. 아마 예수님이 아가페로 물어도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를 아니까 도둑이 재발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묻는데 베드로는 예 내가 주님을 아가페 합니다 라고 답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조금 부족한 사랑,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 필레오는 친밀한 사랑입니다. 조금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그냥 친구들끼리의 우정 같은 거죠. 이걸 세 번씩이나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도망치듯 퇴행한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추적해 오셨죠. 근데 추적해 오신 이유가 그들의 잘못을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옛 기억을 추억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명, 그들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사명이 뭐였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로 하여금 추억하게 하심으로 저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내 양을 치라고 하는 그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의 과업이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 번 이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에 빠졌습니다.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을 놓고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모든 것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도, 자기 마음도 있고 자기의 지난 과거도 있습니다. 지난 과거의 과오도 있죠. 자기의 허물, 자기의 죄,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히 부끄러워서 내가 다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 말씀에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근심했다. 우리말은 근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베드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 이런 것입니다. Peter was hurt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질문 때문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참 다행이에요. 가끔은 목사가 하는 말에도 상처를 받는 분도 있거든요. 설교를 통해서도 상처를 받는다고 하니까. 근데 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요.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하여 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9장 3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을 두신답니다. 거치는 바위를 두신대요. 그걸 어디에 두냐면 시온에 두신답니다. 시온에. 아니, 신앙이 믿음이,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거치는, 그 내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거치는 바위가 돼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뭐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내가 걸려본 적이 없어. 이 성경을 읽어도 한 번도 내가 목에 가시처럼 뭔가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없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이, 말씀이 너무 부드러워. 신앙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냥 좋은 말씀이야. 그냥 나를 위로해주는 말씀이고, 그냥 나를 그냥 격려해주는 말씀으로만 성경이 읽혀지고, 말씀이 그렇게만 들린다면.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걸려 넘어져요. 근데 그때 넘어졌을 때, 우리 지난번에도 어떤 자매가 무릎팍에 이렇게 뭐 붙이고 왔길래 물어봤더니 버스에서 넘어져가지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아픈 것보다 부끄러운 게 창피한 게 더 있잖아요. 걸려 넘어졌는데 그때 그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폼 잡고 아는 척하고 삽니다. 폼 잡고 신앙생활 잘하는 척, 바르게 사는 것처럼 사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폼 잡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근데 넘어지는데 그때 부끄러움보다 그것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는, 그런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런 나를 인도해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때, 그때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 걸려 넘어졌는데, 거치는 바위에 내가 걸려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그런 나를, 이미 걸려 넘어진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그때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때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이, 그래서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니저를 네가 알렸다 막 이러지 않으셨어요. 네가 그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사람이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네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렸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소리 치던 놈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한 번도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런 놈들한테 이런 사명을 맡기겠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를 맡기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그 질문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상처 때문에 상처가 상처를 긁어붓으로 만들지 않냐고, 상처를 덧나게 해서 아주 죽어버리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오고 치유하시는,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이 있어요.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인격을 존먹습니다. 근심 때문에 우리 얼굴이 상하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세상 근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케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이르게 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하나니. 하나님이 근심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는 그런 근심이, 그런 회개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로 하여금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정말 고단수시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막 추궁하지 않으셨는데도, 그를 문촉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가 근심하게 하시고 자기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아 맞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주님 아시죠 하면서, 주님이 다 아시니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해 하시는 거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일깨워 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들의 아픈 과거, 아니 그들의 허물진 과거,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들의 그런 것들을 일깨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깨워 주신 것이 뭐냐면 그들의 사명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무엇 때문에 너희를 부르셨는지,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 방준사님이 저보다 훨씬 연배, 우리 학교에서는 선배로님이셨는데, 이게 저를 괴롭히는 사역자 중에 한 분이세요. 자꾸만 저한테 책 갖다 줘서 읽어보라고 그러고 학교에서 과제 같은 거에서 막 저한테 하시는데,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사실 이제 20여 년 책이 나온 적 꽤 됐습니다. 제가 전도사 지을 때부터 윌로크릭 교회에 대한 책인데, 이제 그 책을 이제 곱씹어보서 이를 다시 한번 옛날에 막 유행할 때, 요즘은 사실은 많이 안 읽는 책이긴 하는데 또 아마 신학교 과제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꼼꼼하게 지금 읽어보고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의 그 저자 있죠. 목적이 이끄는 교회가 되겠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내가 생각하는, 목회자가 생각하는 목회 철학. 뭐 교회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제 목회 철학 해가지고 막 번듯하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좀 저런 생각, 내가 무슨 종놈의 주제가 무슨 뭐 철학이 있으면 얼마나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얼마 전에 저한테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경영 컨설턴트 전문가시었거든요. 이 지역을 저희 교회를 지점으로 반경 1500m, 반경 1000m 원룰 그려가지고 그걸 다 분석하는 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구는 몇 가구가 살고, 이 거기에 인구수는 얼마고, 거기에 교회는 몇 개가 있고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더군다나 3년 전에서부터 지금까지 추이는 어떡하고, 여러분 이 1500m 안에 교회가, 우리 교회를 딱 기점으로 1500m 안에 교회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섯 개요?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더 많다니까? 더 많다니까? 아이고. 52개가 있습니다. 1500m 안에. 그게 3년 사이에 38개에서 늘고 있어요. 그런데도 1500m 안에 이렇게 분석해 놓은 거 보면 이 지역은 저밀도 지역입니다. 인구 고밀도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지역은 인구가 저밀도 지역인데 교회는 52개가 있어요. 그것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하는 걸 기준으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 전혀 안 하는 작은 교회, 이게 계산에 안 들어오는 그런 거는 빠져 있을 겁니다. 인구 분포도 이렇게 10대에서부터 20, 10대 이하, 우리 유치부 아이들처럼 10대 이하의 인구수, 또 10대, 20대, 30대, 이게 60대 이상까지 다 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 지역에 어느 타겟이 되겠구나. 상당히 이 지역이 그래도 인구 분포로 보면 건강한 지역이고 10대 이하가 60대 이상과 맞먹는 10% 이상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이 아이들이 있는 30대, 40대 숫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숫자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여기에 실제로 거주하는 대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와서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와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일반 학생들은 아마 자취하고 뭐 할 때 주민등록을 자기 고향집에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실제 20대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적게 되어져 있죠. 인구 분포는 상당히 건강하게 되어 있고 저밀도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52개가 있다는 거를 보고 실제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 율전 지역 교회 이 목사님들 모임을 하는데 보니까 저는 한 20여 몇 교회가 있었어요. 몇 번 모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뭐 교단도 다르고 교회 형편도 다 다르고 뭐 하니까 이제 잘 안 모여지죠.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뭐 인사하고 아,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밥 먹고 헤어지고 하다가 그 중에 이제 몇 교회만 지금 모이고 있는데 네 교회가 우리 지난번에 부활전 연합예배 드렸던 그 네 교회 목사님들이 꾸준히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모이고 있고 이 지역에서 뭔가를 좀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52개나 되는 이 1000m 안으로 줄여서 그 자료도 있는데 38개 있습니다. 이 교회를 기점으로 1000m 안에 교회가 38개 있대요. 놀랍죠. 이렇게 많은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물론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 이제 그 우리 장년분들은 이 1500m 안에 사시는 분이 없잖아요. 아니 15km 안에 사시는 분도 없어요. 장년분들을. 뭐 안산이 그래도 가깝나요? 그 중에는 뭐 개포동 뭐 이 분당 뭐 아마 20km, 30km 이상 아마 제일 멀리 오시는 분이 우리 방준사님이실 것 같은데 같은 경기도긴 하지만 하남시에서 오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50km 예. 아니 그래서 그런 여기 근처에 살지도 않는 장년분들이 이렇게 30분, 1시간씩 운전을 하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여기 우리 이제 청년들, 대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여기 52개나 되는 많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아니라 꼭 우리 교회 이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뭐, 온 인류를 사랑하겠다. 제가, 옛날에 그 마더 테라사, 인도의
이 거린들을 위해서 성자로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한 마더 테레사의 일을 읽다가 테레사의 글 중에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온 인류를 사랑하고 온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했다면 아무 일도 못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캘커타에 거기에 있는 그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구걸하고 있는 그 아이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돌보려고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온 인류를 위해서 뭘 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족속을, 물론 우리도 교회 홈페이지에 뭐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저기 있지만 뭐 세계를 우리에게 주소서 막 이렇게 폼 잡을 수 있죠. 이 뭐 수원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들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써오고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해온 것 중에 하나가 캠퍼스를 있는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점점점 교회들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교단이 통합, 장로교 통합 측인데 거기에 이제 그 보고에 의하면 주일학교가 점점점 줄어듭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을 넘어갑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교회 인구가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삼각형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점 역삼각형으로 되어져 가서 노년층이 증가하고 청년 대학생, 그래서 장년들이 한 1,000명 모이는 교회도 가서 보면 대학생들은 뭐 한 4,50명 모이고 그런 거죠. 그리고 주일학교 청년들도 몇십 명 모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획기적인 전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지금 10대 또 20대 30대 청년들의 숫자가 그대로 30대 40대가 된다고 하면 교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뭐 명약관화하게 불을 보듯이 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있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 친척들 가운데 혹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가 목사인 걸 아는데 이제 크리스찬이 아는 이런 분들은 이제 다 이거 사업적으로 생각을 하죠. 아, 요즘 교회 사업은 잘 되시나? 이게 사업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이 그럼요.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어렵다는데 세상이 불경기에 뭐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것 중에 치킨집을 차려서 3년을 버텨왔다. 그 치킨집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요즘 치킨집 차려가지고 1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데 3년이 있었으면 잘한 거지. 뭐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교회가 10년이 됐거든요. 근데 단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특한 사명이 있을 것이다. 우리 다른 교회, 52교회나 되는 많은 교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그걸 이제 세상식으로 하면 어쩌면 틈새 시장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다른 교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교회 어떻게 하는지 뭐 그거 흉내 내려고 가랭이 째질 필요 없고, 그냥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사명을 잘하면, 그것을 잘 감당하다가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과거를 문초하고 그것을 추궁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까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로 하여금 일깨워 주신 awake, 그들을 깨워 주신 것이 뭐냐면 너의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우리 교회가 우리 이제 소개할 때 그렇습니다. 아, 우리 저기 포도나무 교회 이게 우리가 이 용어가 좀 그런데 아, 개척교회 이런 말을 하죠. 사실은 개척교회는 아니어도 뭐 10년 이상 됐으니까 개척한 지가 10년 한 지가. 그럼 미자립교회냐? 미자립교회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에 자립을 못했으면 누군가 도와줘서 이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 도움을 받는다든지 뭐 그러진 않으니까 미자립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무엇인가 우리가 존속하는 지속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 간다면 그것이 교회의 규모가 작든 크든 그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말들을 보면 큰 교회도 다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일꾼이 없다고 그래요. 뭐 우리도 뭐 일꾼 없기는 뭐 그렇지만 그렇다고 뭐 목사가 맨날 아이고 우리 뭐 할 사람이 없어서 뭐 할 사람이 없어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살지는 않거든요. 물론 재정적으로 넉넉하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아이고 맨날 궁상을 떨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우리에 맞게끔 근데 좀 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아 그래도 내가 좀 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 시키신 일에 내가 좀 더 마음을 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이 뭐냐. 그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랍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 그 다음에 18절 이하입니다. 18절도 사실은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니 세상은요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냐면 스스로 띠띠고 가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자립정신이 있는 사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독립적으로 자기가 일어서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좋은 사람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뉘앙스는 네가 젊어서는 네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네 스스로 하지 않냐고 네가 팔을 벌리니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 아니 내가 원하는 곳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젊은이와 늙은이 여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나는 젊은이인가 늙은이인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 늙은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젊다고 말하기에는 또 그것도 좀 그렇고 이 늙은이라고 되어 있는 늙어서는 라고 하는 것이 뭔가 신앙이 피동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 이걸 좀 더 좀 좋게 얘기하면 성숙 신앙의 성숙이 내가 막 하고 싶은 것 내 비전 내 꿈 내 야망 막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종됨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나를 어디로 가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했더니 양이 어딨나 양을 치라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시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이게 사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시키신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 했더니 예수의 영이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들의 길을 막아요. 전도를 못하게 하십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계속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피해서 온 곳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건너와서 그 보스포러스 해협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오라는 거죠. 건너와서 마게도냐 사람이 유럽 사람입니다. 그리스 땅에 있는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환상의 꿈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그 꿈을 보고 그걸 딱 하는 거예요. 자, 전도라고 하는 일이 사명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 사명에 매여 있어. 아, 지금 내가 사명을 일깨워줘서 사명을 계속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것에 아니 내가 여기서 뼈를 묻어야지. 내가 이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어야지 하면서 막 한 것이 아니라 그 일마저도 바울이 내려오는 거죠. 길을 막으시니까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게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죠. 그게 빌립보 전도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명, 시키신 일, 내가 해야 할 일 소중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 일을 주신 그분이 더 소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주님이죠. 주님의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보다 주님이 더 소중한 거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보다 사실은 사명을 주신 분, 그분께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의 이 장면이 나옵니다. 코바디스에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를 비롯한 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성도들이 베드로를 막 사도에게 당신은 피하셔야 된다. 당신은 여기서 그래서 베드로를 피신을 시킵니다. 로마 시내를 빠져나와서 숲속을 막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반가워서 오 주님 베드로가 그러는데 우리말로 이거 좀 약간 경망스럽게 들리지만 쌩까하시고 예수님이 못 본 척 하시고 그냥 쑥 지나가시는 거 베드로를 그 베드로가 아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그게 코바디스입니다. 말이 코바디스란 말이 어디로 가시나이까요. 코바디스 도미네 도미네가 주님입니다. 로드의 주님 코바디스 도미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시면서 나는 네가 버리고 온 내 양을 위하여 로마로 가노라. 하고 예수님이 로마로 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뉘치죠. 그래서 로마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와서 스스로 자수한 거죠.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나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내가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리겠냐고 나를 거꾸로 매달아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요. 근데 거꾸로 매달리는데 그때 마침 영화에는 비가 옵니다. 가만히 좀 이게 그것도 경망스러운 상상인데 그 빗물이 코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했을까 막 어떠한 죽음으로 근데요 이게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띠고 네가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죽음도 영광이 되는구나. 죽음도 영광이 됩니다. 아니 살아서도 부끄러운 게 있어요. 살아도 불명예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이것도 경망스러운 표현이라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망했다. 교회가 망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수백 명, 수만 명이 모여도 부끄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명이 내 양을 먹이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지만 그게 최고의
절대절명의 것은 아닙니다. 사명보다 그 사명을 주시는 그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양에 집중해서 양만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고 야, 양 어디 있나 찾아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양도 양 신경 쓰지 말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20절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사도예요. 제자들 중에 열두 사도 중에 제일 어린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특별하게 어리니까 아마도 막내라고 더 사랑을 받았을런지 모릅니다. 최후의 만찬 다빈치의 그 최후의 만찬 예수님 바로 옆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몸이 기울어져 있는 예수님과 친근함을 가리거나 표현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 제자를 보고 20절에 보면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만찬상에서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누군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내를 시킨 거야. 막내를 시켜서 예수님께 제일 야 네가 한번 물어봐라 한 거죠. 그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봐 누구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 떡 조각을 찍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고 가룟유다에게 주는데 그것도 못 알아봤죠. 지혜들이 아 네가 하려고 하는 일을 속히 해라 했더니 아 가룟유다는 지금 돈궤 회계를 맡았으니까 가서 뭐 사갖고 오라는 모양이다.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설마니 가룟유다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죠. 그 요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이 질문도요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을 시기해서 예수님하고 친한 시기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애정어린 요한에 대한 애정어린 걱정으로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데 23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그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렇게 나가서 야 예수님이 요한은 죽지 않는데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은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에게 답변하시니까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을 머물러 있게 하겠다 이 말을 요한은 죽지 않겠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자들이. 그 나가서 얘기한 거예요.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런데 23절에 이 말씀은요 우리 다 똑같은 말씀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요 말씀은 루머로 번역해요. 소문이에요. 가서 막 소문이 나는 거예요. 요한은 죽지 않겠다. 예수님이 요한은 죽지 않는데 예수님이 또 어떤 말씀도 하셨냐면 너희들 중에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아, 이 요한은 죽지 않고 제일 어리니까 요한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잘못 알았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고 지금 저자 직강을 받았잖아요. 그런 제자들도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다면 내가 예수님 말씀을 조금 잘못 이해하는 것도 그건 정말 귀여운 거구나. 위로를 받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제 사도들도 오해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22절에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에 must라는 강조 조도상사를 너는 반드시 나를 따라야 된다. You must follow me입니다. 아니 주변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넌 신경 쓰지 말고 네 포도나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지 신경 쓰라는 겁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남들 어쩌고 다른 우리 뭐 페이스북에 저 이제 주로 페이스북 친구들이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많고 뭐 성도들이 많고 그러잖아요. 주제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의 이야기 주제에 하나가 정치 얘기고요. 하나가 교회 비판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읽다 보면 마음이 좀 부정적이 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열심히 답글도 달고 뭐 그러던 때도 있지만 요즘 많이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지역에 52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어디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시죠. 근데 사명 지상주의가 아닙니다. 양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죠.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야 된다. You must follow me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일인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인지 아까 우리가 찬송가 우리 부른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일깨우셔서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허물을 막 다구치고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추로 시작되는 단어로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 도망친 제자들을 추적해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추억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사명을 추구하게 하십니다. 추가 네 개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교회를 더불어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수납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490장에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예, 뭐 이제 장미 대선을 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3절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시인다. 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너무나 좋으니까 밤 깊도록 그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 밤 깊도록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게임 하십니까? 밤 깊도록 주와 함께 그 동산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괴로운 세상에 이 세상은 괴로워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고 명하십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근데 주님이 날 가라고 명하시는데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주님이 나 혼자 너 가서 이 괴로운 세상에 너 가서 장렬히 전사해라 하고 나를 나만 막 몰아붙이고 너는 그러려고 태어난 거 아니냐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하면서 막 결혼 세상에 나를 보내시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결혼 세상에 나를 등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친구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그 결혼 세상에 가면서도 내가 인상 팍 쓰면서 하나님 어쩌게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은 알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여러분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그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이런 뿌듯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아마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제가요 공원을 이렇게 한참 그 전도사 시절 때 매일 이렇게 정기적으로 가보고 그랬었는데 그 공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때 막 꼬맹이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뭐 이렇게 됐을 때도 그 용인 자연 뭐죠 이거 에버랜드 잘 못 갔거든요. 근데 그 고아원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갑니다. 스폰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원봉사로 선생님들이 따라가가지고 덩달아 가서 에버랜드 가서 하루 종일 학교도 안 가고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전체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버스 대절해서 가서 점심 맛있게 먹이고 하루 종일 종일권 뭐 그러고 해가지고 돈 하나 안 드리고 그거 올 때 선물도 하나씩 받아가지고요. 우리 애들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 그렇다고 우리 그 아이들이 행복하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줘도 하루 세 끼 우리 아이들보다 더 잘 먹을는지 몰라요. 영양사가 있는 고아원에서 그렇게 해도 그게 아니죠. 마음 뿌듯한 게 있으면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 아무도 못 알아줘도 내 마음속에 뿌듯한 이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밤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결혼 세상이 할 일 많아서 날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그 보병 소대장을 했습니다. 광주에 가면 그 보병학교라고 해서 소위 임관을 해서 가서 이제 장교 훈련을 받는 게 있어요. 여기 옆에다가 이제 뭘 붙인 군대는 구호가 많습니다. 구호. 근데 그 보병 소대장들의 구호는 뭐였냐면 나를 따르라였어요. 나를 따르라. 근데 그냥 맨날 나를 따르라인데 나중에 그 학교 가서 보니까 나를 따르라 하려면 나는 앞장선다. 나를 따르라. 그 말이 있어요.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 희생한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나는 잘 알고 있다. 나를 따르라. 그 앞에 세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앞장선다는 거예요. 소대장이 돌격 앞으로 하는데 돌격 앞으로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소대장은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 해야 하는 거죠. 지뢰밭을 우리 지뢰 제거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6.25 때 해놓은 그 지뢰밭을 하는 거예요. 소대원들을 밀어놓으면 아무도 안 가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맨 앞장에서 소대장이 이 대검으로 쑤시고 다니면서 길을 터야 소대원들이 그 길 따라올까 말까 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시면서 야 양 치러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저기 양이 있잖아. 그 양들이 안 보이냐? 뭐 이렇게 막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게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요, 그 주님을 앞서가면 안 됩니다. 주님, 나 우리 따라가야지. 주님을 앞서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딴청 피지 말고 주님과 거리를 유지를 해야 돼요. 유지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그 지뢰 그 제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우리 소대는 아니었는데 우리 중대 옆에 중대가 이제 지뢰를 밟았어요. 발목 지뢰라고 들어보셨어요? 발목만 나갑니다. 이게 그러면 쿵 빵 소리 나는데
가만히 딱 한 사람이 쿡 쓰러져요. 발목이 없어졌으니까. 그 아주 그 작은, 그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이 지뢰가. 쇠로 안 되어 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으니까 파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만 한 번 터지면 아무도 못 움직입니다. 거기 다 얼어붙어 있죠.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이제 소대장이, 그때는 이제 그 중대, 중대장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다 빠져나와. 일단 빠져나와야죠. 그 지역에서. 근데 그 전에는 막 그냥 막 이 객기 부리고 고참 막 용기 막 하던 사람들도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중대장이 한 발 뛰면요. 고 잘 보고 있다가 고기 디딥니다. 딴 데 디딜 수 없어요. 그래서 중대장이 저 앞에 간다고 중대장 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사람 발 보는 거예요. 이 앞 사람이 안 터지면 고기 밟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발자국만 그대로 따라서 그 지역을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며칠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서 터질지 모르니까. 이제 이게요. 우리가 멀리 우리가 예수님 목자 되시죠. 우리 양들입니다. 근데 양떼예요. 우리가 양떼가 전부 다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앞에 있는 양 봐야 돼요. 그 좋은 멘토가 있는 신앙의 멘토가 있는 사람들 참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뭐 집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혹은 선배들이 해줘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가 주님을 따라가죠. 그 다음 사람은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멀리 있는 게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처져도 안 됩니다. 이 양떼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고 있는 거죠. 앞양 보고 가는 겁니다. 나보다 조금 앞서던 선배들, 우리 집사님들. 그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밟아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명은 양을 먹이는 거죠.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부활의 주님이 네가 젊어서는 네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갔거니와 네가 늙어서는 남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문제는 뭐냐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서 어딘지 상관없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 그곳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들에게 지시만 하고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모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뒤처지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주님으로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